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고난을 주시거나 압박을 가하심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 결코 당황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탄식, 성령의 도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북한도 같이 갔다 왔고 그리고 제가 꼭 신앙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뭐 저만 전도한 건 아니지만 같이 전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얼마 있다 만나니까 너무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한다든지 또는 기도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교회에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해서 10가지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게 그 10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다. 10가지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친구가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가지를 냈는데 반 정도 됐대. 반. 그리고 3년째 만났더니 이제 10가지 중에 한 2가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러냐고. 원래 이럽니까? 원래 처음에는 좀 잘 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좀 페이버를 주시는 것 같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중에서 처음 믿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시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여러 가지 증거가 우리 삶에 넘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우리 뜻대로 삶이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계속 행하신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3,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그야말로 그때 주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식사할 때마다 자 떡 한 덩어리만 꺼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펼쳐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먹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리시고 비둘기 같이 내리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하늘의 비전을 보신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 안타깝고 병 때문에 또 우리 직장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멀리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에 경험했던 그 excitement, 흥분이 떠나가고 처음에 경험했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깊이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을 보면 좋은 설교를 쫓아서 좋은 목사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계속 먹어보세요. 좋은 것을 주는 대로 먹어보세요. 그 좋은 거 먹다가 죽습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먹으면요,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에게 준 이 오는 영양력, 이 영양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삶의 건강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페셔널 바디빌더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바디빌딩, 특히 이 프로페셔널 바디빌딩으로 온몸에 근육을 만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운동을 하고 바디빌딩을 하지만 일을 하면 안 된대요. 쓸데없는 일을 하면 이 근육이 망가져가지고 이 볼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만들 때 절대 일하지 말아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 근육 갖고 일 안 하면 못하러 근육을 만드나. 여러분 뭐 때문에 먹고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까? 일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 눈앞에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서 넘어가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오늘 저는 로마서 마침내 8장 26절 말씀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탄식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던 어떠한 연약함 속에 있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답답해 죽겠고 문제 속에 어쩔 줄 모르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성령의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도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한 가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십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저희 그 대학교 은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신 다음에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1단에 흰옷을 입은 유럽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럽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유럽에서 온 순례자들이 시내산에 일찍 올라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한국 사람들 이 자리에서 만나니 하나님이 주신 컨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서 성령은 우리에게 더 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탄식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탄식하는 기도,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란 아버지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탄식하는 기도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탄식의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요. 안타까워하며 드리는 기도요. 아마도 탕자가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드렸을 그 기도 말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이 기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이 기도가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의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서 한 형제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골프가 너무 좋아서요. 평생 주일날, 이 썬데이마다 골프를 다녔던 분이에요. 계속 골프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이 팔에 왔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찾아가는데 의사도 찾을 수가 없고 점점 그 통증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통증을 두 달, 세 달 통증에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이분이 금식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아프지 않을 때는 골프 치러 나가더니 아프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없고 정말 모든 게 형통하면 우리가 참 기쁘게 살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멀리 갔더니 멀리 가게 돼요. 오히려 불경기가 오고 우리 아이들이 속썩이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는 거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통로인 것을 담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속썩이는 사람, 고통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을 가르쳐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확실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구, 보수, 뭐 진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구는 뭐냐? 어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보수는 뭐냐? 오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보는 누구냐? 미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맨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있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옛날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더 기대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더 보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이거 붙들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분들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중에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 두 랩돈, 불과 50센트도 안 되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에이, 이거 드리고 죽어버리자. 1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드리고 죽어버리자. 2번. 이거 드리고 나면 뭔가 어디서 뭐 도둑질이라도 하든지 뭘 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3번.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럼 3번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사랑의 편지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현대의 변화, 우리 이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으로 느낀 사건이 뭐냐면 코닥이 망한 거예요, 코닥. 저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진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암실 작업도 하고 그리고 사진에 대한 꿈을 많이 꿨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 코닥이라고 하는 컴퍼니는 최고의 컴퍼니입니다. 코닥에서 나온 모든 그러한 필름과 그 밖의 모든 머티리얼들은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뿐만 아니라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발명한 그러한 컴퍼니입니다. 근데 여기가 망했어요. 모든 세상이 디지털로 바뀔 때 혼자서 아날로그를 고집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바뀌어. 왜? 우리 1등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넘기면서 수억 달러를 벌었으면서도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징기스칸 군대가 전 세계 절반이나 되는 엄청난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군대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약탈을 하지 않습니다. 약탈을 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약탈해서 한 짐 싸두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또 옆에 동네 또 쳐들어갑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샤브샤브 징기스칸 먹으면서 어딘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양떼 몰고 다니면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기독교 문명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거 입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 이거. 그러니 죽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보다 미래를 더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더 좋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내 인생, 여러분이 우리 인생 무엇을 얻었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요. 아멘이에요? 예.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이후의 인생에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대감,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령 주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요즘 미국이 복잡합니다. 미국이 변화가 많아요. 이번 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이러한 참 고통스러운 순간, 참 이 반전과 고민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1919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기미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볼스테드 액트라는 거 아시나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대 국가 중에 처음으로 법으로 이 술의 판매와 술의 생산과 판매와 그리고 소비를 금지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1919년에 미국은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술을 모조리 다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압수했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제 미국이 굉장히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거룩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웬일이요? 그때 유명해진 깽두목이 그 알카포네 같은데, 알카포네. 이런 사람들이요, 술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더 타락했어요. 수많은 거짓과 그리고 음모들이 판치게 됐습니다. 결국 14년 만에 볼스테드 액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좌절했습니다. 교회는 이 술을 다시 팔게 된 미국에 대해서 좌절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마치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앞으로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주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은혜롭고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의 시도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아멘입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한 일조차도, 우리가 좌절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아시죠? 예,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아직 철의장막, 이 공산권이 건재했을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말로 생명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말로 생명의 삶을 잔뜩 만들어서 이것을 미국에 보냈어요. 소련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서 여기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배로 보낸 이 책들이 분실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LA 항구로 오지 않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수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일단의 러시아 사람들이 이 LA 두란노 성원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책, 그 없어진 그 책 몇 권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을 여기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인도로 갔습니다. 엉뚱한 데로 갔어요. 인도로 가가지고요. 거기서도 뭐 이리저리 가다가 그만 러시아 선원들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본 사람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년 반 후에 LA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간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미국에서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래도 저래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래도 저래도 당신은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이래도 저래도 한국에 못 가도 여기 살아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이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참 다양한 게 됩니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오늘 성령의 커리큘럼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커리큘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삶의 그 고민과 고통과 번민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동서남북 수많은 곳에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자리예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통해, 병을 통해, 어떤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났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의 고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께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왜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고 이분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커리큘럼, 두 번째 주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색한 사람들을 풍성한,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짓된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목사는 지칩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주님의 날에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민과 고통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회중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커리큘럼의 결론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하여 중생과 성화와 영화. 본오게인 시키시고 우리를 sanctification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glorification,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삶은 우리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미국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미국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든 젊은이들이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든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맞죠? 예. 여기 오면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그래서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곳이라면 왜 우리가 여기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끝나면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개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의 드림이에요. 이름하여 킹덤 드림입니다. 그 나라의 드림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건 그것이 오늘 이 영화로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꿈을 보라는 거죠. 이 꿈을 보라. 우리 이민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거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된 삶보다 성령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삶 속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의 기도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이 놀라운 주의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께서 성령의 탄식, 성령의 도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58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5-6252, 626-795-6252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천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미국의 천재 시인으로 장로교회 목사였던 말트비 데이븐포트 뱁콕 박사가 그의 첫 목회지였던 뉴욕 락포트 장로교회에서 심호할 때 쓴 찬송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이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보러 간다고 하며 산보를 즐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곤 했습니다. 또한 락포트 시내 북쪽 온타리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계곡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여기는 새들의 성소 같은 곳이군 하며 즐겁게 날마다 새들의 합창을 들으면서 목회에서 시달리던 피곤을 풀었다 했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모든 자연이 노래하고 천체의 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내 아버지의 세계 내 귀엔 모든 자연이 노래하고 천체의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오네 내 아버지의 세계 바위 나무 하늘과 바다 주의 손이 이루신 기적들 내 자신이 생각 속에 잠기도다. 2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너무나 맑고 순수하며 그 조화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우리 인간에게 너무 고맙게 해준다. 즉 내 아버지의 세계 새들의 재롱을 드높이고 아침 햇빛
흰 백합화 창조주의 찬양 두 높이네 아버지의 세계 모든 것 위에 빛나고 풀이 스치는 소리에서 주 지나가심 나 듣네 주는 어디서나 내게 말씀하신다 3절 하나님은 하늘의 대왕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땅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세계 비록 악한 자가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결코 잊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의 세계 왜 내 마음이 슬퍼하랴 주는 대왕이심을 하늘에 울리게 하시고 주가 다스리심 땅에 기뻐하게 하소서 네 작시자 백홍 목사는 1858년 8월 3일 뉴욕주 시라큐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음악가요, 학자요, 운동선수요, 시인이며 목사로서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오본 신학교를 거쳐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뉴욕 라포트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브라운 메모리얼 장로교회를 거쳐 뉴욕 굴지의 대교회인 브릭 장로교회에서 심호할 때 성지순례 도중 1901년 5월 18일 이태리 나폴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곡은 프랭클린 로렌스 셰파드가 이 찬송곡으로 작곡하여 1915년에 펴낸 주일학교 노래집 알렐루야에 처음 실었습니다. 작곡자 셰파드는 1852년 8월 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시온 신교 감독파 교회 올게니스트 겸 교구 우연으로 심화하다가 후에 장로교회 음악 지휘자로 초빙되었고 장로교 출판국 의장이요 찬송가 편찬 의원으로 일하다가 1930년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1650년에 펴낸 스코틀랜드 시편과
다윗의 시 운율력의 시 46편을 운율 구성한 것을 택한 것인데요. 시편 41편에서 80편을 담당했던 토마스 크로포드가 운율 구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문에 서려 있어 1절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운율 구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심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흉흉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시편 46편 6절 주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폭탄과 같은 큰 위력을 나타내신다. 3절 시편 46편 7절에서 9절 간혹 국가와 국가 간의 비참한 전쟁이 벌어지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겠는가. 4절 시편 46편 11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그의 약속 후에 굳게 서 있다면 조금도 겁낼 것이 없다. 그는 전능자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곧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찬송곡은 헨리 캐리가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곡으로 미국의 애국가 내 조국 주님의 나라의 곡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1774년 윌리엄 카우퍼가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위대한 업적이라고 제임스 펄즈가 격찬한 찬송가요. 그의 마지막 작품이며 대표작입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 하나님께서 바다와 폭풍우를 운행하심이 참으로 신기하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를 행하신다. 그의 발자국은 바다에 남기시고 폭풍을 타고 다니신다. 2절 하나님의 섭리는 땅속에 갖추어진 금은 보화와 같다. 때가 되면 하나씩 들추어진다. 즉 측량할 수 없는 비밀, 깊은 곳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술로
밝은 계획 비장하시며 그의 나라 뜻 이루시도다. 3절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즉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로운 용기 가질지니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 산산이 흩어질 것이요 큰 자비의 축복 네 머리에 임하리라. 4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과 확신으로 주를 의지하라. 즉 연약한 소견으로 주를 판단치 말고 주가 은혜 주심을 믿을지니 주는 어두운 섭리 뒤에 웃는 얼굴 숨겨놓으시도다. 이 찬송곡은 1615년 에딘버러에서 출판한 다윗의 150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시 낭독 외로우니여 그대 고독의 끝날은 내 생애를 가르는 역겹 목마름 아 나는 바람 스치는 맨살로 그대를 품은 허수아비 심령을 쪼는 새떼들의 바람 속에 떨면서 자지러지면서 땅에 엎드려 울고 싶었던 외로운 가슴에 안긴 더 외로운 이여 겨울이 오면 그대 목마름 위에 하얀 눈으로 내려쌓여 녹아주마.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증을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거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또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연예인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분들을 젊은 나이에 마감하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울증으로 악플이 올라와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너무나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울증은 어떻게 한 방으로 치료가 되는가? 뭐 우울증 걸리면 자꾸만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뭐 약물의 중추신경계 약물을 받아서 안정시킨다. 그거는 증상 치료를 하는데 좋죠.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문헌을 통해서 뇌경이라든지 영추라는 글에 보면은 우울증 시유 정지부서 기기 울체 소인기적 인류 병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울한 것은 이 정서가 올바르지가 않고 기기가 울체됐다, 기기가 저체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옆구리 같은 데가 좀 뻐근합니다. 그리고 인오선곡 쉽게 화를 내고 잘 웁니다. 이래서 그리고 인중이어 유이물 경저 이게 무슨 말이냐? 목에는 뭐가 꽉 맥힌 듯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는데 실증에는 간기울결이라 기울화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체 다물증, 기기는 잘 안 돌고 우리 몸에 담이 끈적끈적한 것이 더욱더 울증으로 만들게 되고요. 허증에는 마찬가지로 상비, 피를 상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신비양어 이 심장과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음허화왕 그럼으로써 진액을 마르면서 위로 열이 뜨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법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자가 56세 된 여성분이 갱년기로 고생을 하던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구역질도 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또 입이 마르고 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방적으로 이분을 충임실조다. 우리 충맥과 인맥의 잘못된 거를 잘 조절해주는 약을 썼고요. 몸이 약간 맥에서 침활로 양이 허했기 때문에 설령비라든지 파극천, 구척, 지모, 구기자, 황기, 하수오 이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한 후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우울증이 다 사라졌고요. 정말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명랑하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나날을 보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참 이렇게 한방적으로 잘 다루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정말 현실의 세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본원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원은 당뇨 고혈압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물게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당뇨 고혈압 1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무려 70%를 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섯 분에 한해서는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난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본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또 내 음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 지역 329-2761 이백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의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을 뒤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계획 그리고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나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유인 T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